황화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면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충주 무술공원 옆 부지에 정말 넓게 황화 코스모스를 이번에 심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고 난 뒤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려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코스모스가 좀 많이 지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이번 주까지는 방문하시면 코스모스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많은 분들이 여행하기를 꿈꾸는 계절인데요. 이 충주에 오시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황화 코스모스를 보면서 여행의 뽐뿌를 한번 더욱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본 곳은 충주의 수주 팔봉입니다. 충주의 수주 팔봉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방문한 날에 날씨마저 좋아서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떨어지는 폭포들의 시원함 마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주 팔봉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출렁다리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출렁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시원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출렁다리와는 또 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출렁다리까지만 즐기러 가셔도 충분히 비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난 저 위에 풍경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단에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의 경사는 생각보다 높고 흙길도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주 팔봉의 풍경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 또한 충주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보다는 이 반대편으로 가셔서 수주 팔봉의 풍경을 감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캠핑장 쪽에 있는 반대편으로 오시면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대편에 오셔서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주의 여행지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충주 중앙탑 공원을 가봤습니다. 저는 파란 가을 하늘이 있을 때 탑을 구경하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란 하늘 밑에 있는 이 중앙탑을 보니까 정말 멋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공원이 굉장히 잘 만들어 있어서 이 충주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탑 공원을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특이한 먹거리가 있어서 제가 먹거리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막국수와 치킨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거리는 자주 소개하진 않지만 조합이 특이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주하면 악어봉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12월부터 정식적으로 악어봉을 구경할 수 있는 등산로가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꼭 기억하셨다가 이 멋진 충주의 악어섬들을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한동안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여행 계절인 가을에 들어온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제가 부지런히 좋은 여행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